승리는 뭐 항상 기쁘고 선수들을 즐겁게 해서 좋습니다. 그래서 이어갈 수 있어서 좋고 중간에 자꾸 이상한 사고들이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빼고는 굉장히 또 나머지는 경기력적으로는 또 만족할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일단 역시 4연승 해서 기분 너무 좋고 일단 인게임적으로도 실수가 좀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다 보완했을 때 경기력이 엄청 좋을 것 같아서 아직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에 이기고 인터뷰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로 다 준비를 많이 해왔었고 뭐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100% 만족스러운 뭐 과정이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도전하고 이겨내야 되고 경기도 이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선수들의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습 때는 훨씬 더 잘하거든요.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합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경기에 잘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냥 미드가 AD고 혁규 형이 또 이즈리얼을 자신 있어 해가지고 이거 그냥 아이번 하면은 게임 안 질 것 같아 가지고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그냥 뭘 하든 자신이 있었는데 그냥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픽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리신이 이제 좀 밴당한 게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리신 말고도 다른 챔프를 많이 쓸 줄 알아가지고 그냥 좀 리신에서 POG 못 받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제가 블루에서 던져가지고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. 연패하는 기간에 일단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그거를 빨리 좀 추스릴 수 있었고 다 같이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단단함이 계속 유지된다면 더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거기에 게임적인 노력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게 같이 버무려진다면은 진짜 또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, 더. 사실 저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래도 T1전 잡으면서 다 같이 이제 분위기가 올라서 저는 이제 거기에 좀더 추가를 해주는 거지 제가 죽은 분위기를 살릴 정도는 아니었고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잡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아쉽기도 했고요. 계속 좀 이어가고 싶었고 뭐더좋더막그 기세를 타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휴식도 필요한 타이밍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선수들이 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지쳐 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휴식이 또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뭐 연습과 뭐 열정 뭐 이런 것 중요하지만 적당한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휴가는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뭐 지금으로서는 어떤 팀이든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DRX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래도 정말 번뜩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선수도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경기도 그렇지만 절대로 만만히 봐서야 될 상대는 하나도 없고 저희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할 거고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저희가 저희 컨디션이나 인게임 그 컨디션을 봤을 때 어느 팀한테도 질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DRX 전도 잘 준비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
근데 스프링이랑 다르게 실수하기 전에 이미 가이드라인이 다 잘 나와가지고 그 부분 그 안에서 잘 하면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.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하고 있어요. 그래서 POG도 아쉬운데 제가 평소에 최근에는 표지 선수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개인 연습량도 좀 많이 늘렸고 좋은 연습 태도도 너무 좋고 그래서 뭐 칭찬할 자리가 잘 없어서 사실 뭐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잘하고 있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앞으로도 좀 잘해주고 사고만 안 나면 참 좋겠다. 너무 훌륭하다.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 항상 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또 이기겠습니다. 더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남은 경기 잘 준비해서 1라운드 남은 경기 다 이기고 2라운드 때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